여기가 수능 고분군 백화가 있는데요. 뭐 무덤인가 본데 여기 이제 한번 보면 되지 이거를. 여기가 이제 들어가는 데예요. 안에 이제 백화를 한번 봐야지. 아, 이거 무덤이, 여기가 무덤. 무덤이에요. 아, 여기 백화가 있네. 이렇게. 백화가 있어요. 아이고야. 아, 여기 무덤이, 여기 백화가 그려져 있구나. 예. 아. 예. 여기 글도 써져 있고. 이런 게 막 그려져 있네. 나무다, 이게 나무. 이게 뭔지 알 수가 있나, 근데. 아빠, 이거 그림이 옛날 건가? 야, 여기 이제, 여기 사람이 누워 있었다는 얘기네. 여기에. 좁잖아. 예, 백인데, 여기 고문이에요. 이거는 뭐 수호신 같아, 이게. 야. 이게 무덤이에요. 무덤. 이게 돌, 무덤의 뚜껑돌이에요, 이게. 무덤의 뚜껑돌. 엄청 크네, 이게. 한 세 평은 되겠어요. 야, 이것도 있고. 저 있고. 저 있네. 요렇게, 요렇게 돼 있네. 아, 이거는 뭔지 또. 한번 가보자. 이거 뭐 좋아요. 있어요? 구독. 좋아요 누른다. 아, 이것도 무덤이네. 여기서 저기 뚜껑돌이 덮여 있었다는 얘기네. 여기 이런 게. 어, 이건 뭐 무덤이 엄청 크네. 아이고야. 무덤이 엄청 커요. 와. 무덤이 엄청 크네. 야, 무덤이 엄청 커요. 저거 봐봐. 저기 무덤 위에 덮어놓은 뚜껑돌이, 저기 돌이. 요거는 무덤이고. 아, 크긴 크네. 여기가 이래 쓰란 걸 보면, 여기가 수능, 여기 수능이라는 거거든요. 수능은, 강원도하고 충청도하고 여기 길목이라, 여기가. 근데 여기가 지금 수능이라는 데는, 고구려 땅이에요. 고구려 땅. 그래서 이 고분에서 이런 백화가 이제 나왔다는 얘기예요. 예. 아까 들어갔다 나왔죠. 예. 이런 백화라는 얘기죠, 이런 백화. 이런, 이게 백, 고분 안에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저기 돌문이 아니지? 돌문처럼 보이는 게 돌문이 아니야. 돌문 아니잖아. 돌문처럼 만드는 거지, 이건. 가짜 문이야. 이거, 가짜 나중에 문이고. 와서 닫아놓겠지, 응. 안에는. 응. 이게 사람들이 있는 여기 거. 여기에 이게 이런 무덤이 31기가 있대요. 31기 대단하게 많은 거지. 그런 엄청 많은 거지. 31기가 아까 저기 안내문에 읽어보니까 31기가 있대. 구독 좋아요 여기가 풍기 조금 지나서 풍기 조금 지나서 수능이라는 데인데 봉화 넘어가는데.